백업이 빨라요. 그리고 바로 순간이동기까지 탈 준비를 하고 있고 데미장치 믿고 가자! 자 여기서 운이 자 주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아 이거는 날렸고요. 네. 네. 궁극기를 뭐 교환했다고 봐야 되고 네 빛으로는 들어가면서요. 재훈이와 너스 선수까지 한 명씩 끊어냈고 와 근데 운이 선수가 네. 이번 경기 집중력 보여주면서 남은 선수 두 명 엑셀 선수 님 남아있거든요. 자 위치 오른쪽 봐주고 자 이거 이기면 아, 몰라요 아 네 반응 좋았어요. 네 자 지금 스파이커가 설치가 된 상황에서 근데 저는 섬광 지금 여진 균열 네. 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다면은 네. 일단 투자를 좀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죠. 이미 5점을 먹었지만 6점만 해서 6대6 교환만 돼도 우리는 이득이다 라는 챌린지의 생각이었는데 와, 오 운이!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진 좀 좋았고 한 명 잡아내면서 위치 바깥으로 있거든요. 도는 거 좋았습니다. 너스 자 이러면 가치죠. 멈출 곳은 없다. 네 나오는 걸 와 운이가 이제 너무 좋네요. 네. 오 근데 엑셀이 둘 잡았어요? 지금 운이와 너스 끊어냈고 자 수적으로는 불리한 쪽은 챌린지 지금 두 명 남아있거든요. 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 에이, 아, 이거 에이스 띄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욕심나죠? 예 스킬만 도와주고 피치가 네. 욕심나는데요. 예 이거 약간 땡겼죠 지금. 아 근데 오프를 네 시야? 야 이거 너무 아 네, 에이스가 부른 네. 참사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욕심이었어요. 예,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예. 예. 욕망이었어요. 예. 자 발소리 들렸고요. 네 실카론 자, 두 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 맞습니다. 네. 오 위험했습니다. 네 이거 에이스를 부려다 참사가 날 뻔했는데 어, 그래도 네. 잘 막아냈네요. 이거 만약에 이러고 졌으면 진짜 예 네. 에이스가 뭐라고 네. 제대로 보는 게 베스트긴 한데 네. 일단 오퍼의 위치를 체크하는 건 봐야 되는데 삐메이 쪽에 확인했고요. 자 B 쪽으로 자 바로 이러면은 역습 쓰고 피해 망상 네 자 너스가 들어가는데 와 롤렉스가 네 어 근데 이거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역스턴의 반대편에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네. 사냥꾼의 분노로 흐름을 끊어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원래는 한 번에 우르르르 속공 형태를 뛰려다가 네. 그게 안 됐어요. 제동이 좀 걸린 상황이고 한 명을 잡아냈거든요. 필소금 자 그리고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킬조이가 요즘에 각광받는 이유 근데 여기는 맵 규모가 좀 커가지고 사실 시티 베이스 쪽으로 흘러가면 수비가 되지만 이런 게 대응이 안 되는 스킬이나 어센트런 맵들은 네. 모든 사이트가 지워지기 때문에 킬조이가 많이 나와요. 와, 우리 하운드 선수가 그림자 습격을 이용해서 잠깐 벗어났죠. 네. 궁극기 활용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런 예상을 못하죠. 칸오늘 네인 선수 지금 남아있거든요. 클레맥스와 그래도 어렵죠. 예, 기억자랑 다 잡고 있어. 네. 다 잡고 있어가지고 스파이크 설치. 지금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에어 싸고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되면 세방이야? 엑셀 끊었거든요. 하지만 롤렉스. 네, 근데 시야가 너무 없어요. 네. 네, 이거는 뭐 네, 어렵죠. 여기서 지금 정리가 되면서 이번 라운드까지 필수 곳이 가져갑니다. 네. 7점 따내네요. 정말 하운드 선수가 스킬 활용을 이용해서 그림자 습격을 밖으로 나가서 공세가 네. 끝나자마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창의적이었네요. 그럼 맵을 전체 맵 기준으로 다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떤 수를 던지든 간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총기 차이도 있고요. 여기 선택은 아, 클레맥스. 클레맥스. 자신감이. 엘리크 나노솜. 못 오죠? 네. 못 와요 이거! 절대 못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 피치가 선수캐논 위에서 하나 잡아주고 남은 선수 3명 예 이것도 약점 네. 노출되고 오! 설치까지는 아 못했습니다. 야 첫차 상황에서 이번 경기 잡아내네요. 그래도 총기 차이가 경진. 났는데 네. 3명 잡아줬기 때문에 휘치는 모습이 있는데 네. 넓게 넓게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려주고 옷과 팬티탄까지. 와 근데 진짜 엘리 선수가 공격적이긴 하네요. 불길까지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완전 페이커로 넣어놓은 건데 이거를 살았어요. 이걸 살았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죠. 아니 근데 아니고? 팀원이 도와주다 네. 팀원이 갔어요. 네. 살아난 것도 신기한데 괜히 도와주려고 고개 내밀었다가. 네. 자 이거는 숨기를 조금 숨겨야겠는데요. 이거는 좀 많이 난감한 게 뭐냐면. 브릿지가 잘린 게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섬광으로 통한 램프를 지우거나 어느 영역삼을 가져가기에 좀 불리한데 어 이래도 롤렉스? 네. 자, 하운드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총 짓는 걸 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고요. 네. 하운드 선수가 지금 누웠고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어요. 자, 3명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어 근데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여기서 네. 필승구시 한 2명 정도 더 잘리면 자금 말리거든요. 네.
액체 선수 지금 돌아. 그거 교환해야 돼요. 모습인데. 예, 챌린지는 네. 당연히 뭐 숫자 많으니까 당연히 교전을 걸겠지만 공격적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저 램프가 뒤로 갔거든요. 들어온 상황에서 오른쪽 아, 아 여기 못 봤네요. 너 선수가 정리했고요. 아 백업 좋아요. 네. 자 이거 좀 혼자 힘들죠. 페인트도 없고. 레이저 혼자 남았어요. 엘리. 와 엘리. 야 두 명. 페인트산. 어? 와 그렇지. 와 엘리. 엘리가 확실히 캐리력이 있네요. 제대로 움직임 없고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성공 연결하고 나서 자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너스가 결국에 네. 숨어 있다가 에어 데미지. 와. 근데 본인도 아, 본인도 죽었어요. 네. 여기 지금 정리가 됐고. 야 이거 너스 때문에 말리나요? 네. 정원 쪽을 못 먹게 되면. 네. 와 먹었어요 그래도 엑셀. 하나씩 끌어내고. 저희 남자 남았고요. 아 버키라서. 네, 여기 정리가 되네요. 네. 이거는 네. 사실. 네. 야, 저 시간까지 저렇게 너스가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 못했고 그 다음에 너스가 뭘 잘했냐면 잡은 것도 잘했지만 바로 역습을 눌러주면서 템포 자체를 늦췄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자금이지만 네. 궁극기가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 필소굿이 이번 라운드로 가져온다면 공격이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 총기도 뺄 수 있고 근데 네. 거기에 맞춰서 레이지 팀 같은 경우도 뒤쪽에 오히려 킬조이를 배치하는 모습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냥꾼의 분노로 자 들어오긴 했는데 예, 칼포 예, 이거 리테크하려고 네. 열어줬어요. 사이트 비워놨고요. 킬조이의 네. 봉쇄 믿는 네, 거예요 이거. 봉쇄가 있기 때문에 네, 봉쇄 믿고 한 번에 밀어낼 생각이죠. 네. 자 이거 막겠다는 거죠.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아예 네. 아예 나가요. 아예 나가요. 네. 근데 여기 교전 여기 여기 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 더 다시 자 반해체 해체 해야 붙고 조여야 돼요. 해야 돼요. 네. 반해체 무조건 해야 되고 조여놓고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게 해체 해체 자 반해체 해놨고 다시 들어오거든. 근데 더 하긴 네, 힘들었어요. 지각자 네. 때문에. 네, 너스가 세 명. 와, 너스. 아군이 한 명 남았. 자, 남은 선수 하나. 와, 근데 이거 너무 큰데요? 네. 예, 이게 아, 너무 오. 커요. 와, 너스 네. 4킬이고. 네. 여기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오, 이거... 지금 갑니다. A숏에서. 네, 야, 근데 이게 올빼미 드론으로 그냥 재팅하고 이거... 그냥. 네, 여기 깔렸거든요. 죽어요. 아, 아. 너스 지금 바로 정리. 자 램프 막아내고요. 아니 목욕탕을 이미 먹어서 네. 아 와. 너무 유리하죠 필성우씨 들어서 하나 잡아내고 네 램프도 반 걸쳤고 이거는 영역선 무조건 이겼습니다. 네. 조심해서 조심해서 성광 던져주고 아 이거 이거 엘리 아 이거 엘리자가 이거 만약에 엘리가 치고 여기서 엘리자까지 잘렸으면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 엘리자 선수가 클라이맥스 선수가 계속 램프에서 네 아니 뭐 엘리 참작이에요. 엘리자 입장에서 저도 못 먹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장면을 예. 성광까지 뿌리고 들어갔으면 자본이 그걸 놓쳐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아 이거 네인 선수, 네인 선수 이거는 남았습니다. 그냥 총기를 살린 게 낫지 않나. 네, 네인 선수가 오늘 약간 무거워 에임이 네. 예, 무거워 보였어요. 아까부터 잡힐 때마다 롤렉스 선수가 지금 정리하면서요 쓰고 나서 킬조이가 여기에 있는 것까지 확인한다면 사실 돌려도 되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서 엑셀이 엑셀이 어 너무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데미지 와 끊어졌어요. 목욕탕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 클라이맥스에게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 명 좀 잡아준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램프도 지금 애매하죠. 네. 안에서 어, 와 이거 졌어요 클라이맥스. 네. 그나마 사냥꾼의 분노로 지워 주긴 했지만 아 이게 너무 아깝겠는데요. 너스가 들어가면서 너스가 하나 하운드 잡아내고 들어. 아! 아 그래도 엘리자가 끊어냈습니다. 네. 바로 받아치면서 2대 2가 됐습니다. 엘리자. 아 이거 안 맞았죠. 안 네. 맞았고. 네. 위치 봤죠? 이거 앞뒤 던져주고 앞뒤로 오른쪽에 있는 거 나올 때요! 선딩! 네인! 자 바로 지금 해체 들어가면서 시간 충분하고 와 이번 라운드 딱 네, 엄청 팽팽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네. 그 여러 번째 스무 번째 라운드는 필소굿 입장에서 진짜 아쉬울 것 같아. 만약에 네. 멈췄다고 해야 할까요? 롤스 과감하게 지금 올빼미 좀 낮추고 몸이 다 없다고 예. 맞을 뻔했어요. 예. 예. 여기서 한번 스킬까지 오 이거 엑셀! 아 우리 아, 알고 있었어요. 네. 두 명 좀 잡아냈습니다. 분위기 반전인데요. 연장각인데요. 네. 와. 자 지금 챌린지도. 하운드 아 걸렸죠. 여기서. 그런데 이거를 반대편에 일단 소바가 열어줘고 나서 돌리는 거 말고는 네. 여긴 들어가면 사지고요. 반대로 돌게 돌아야 돼요. 방향 좀 바꿔주고 네. 있습니다. 롤렉스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지금 B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카논이 저지. 저지로. 맞다. 자 반응 좋았고요. 자 롤렉스 자 그런데 이거 다시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판단 잘해야 됩니다. 자 주변에 있는지 자 확인했죠. 보면서 움직이고 남았지. 있습니다. 여기서 맞닥뜨릴 네. 수 있거든요. 자 기억자 이긴 쪽 이깁니다. 네, 잡고 않고 접으면 네. 되고
하나 더, 하나 다시. 더. 커브 하나 더. 네. 와! 롤렉스가 지금 잡아내고 와, 있어요. 이거 해주나요, 롤렉스가? 오, 엘리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두 명이 잘리면서요. 성광 아직 있습니다. 네. 성광 있어요. 필속은 세기를 박을 수 있나요? 아, 이걸 이거 교환을 못 해주네요. 네. 엘리자 정리했고. 아, 엘리자가 교환만 됐어도. 예. 하나. 둘! 와! 하나가 모자라네. 네, 하나가. 아, 이거 여진과 그냥 성공만 다 쓰면서 시간만 끌었어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 지금 챌린지가 네. 예, 수비팀 승리. 네, 스테이지 1 매치 첫 세트가 연장이네요. 네, 와, 오늘 예. 쪽에서 상대가 없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 자체가 연막 자체가 되게 부족해가지고 네. 시간을 늦추기가 좀 부담스러운 조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챌린지? 그냥 불을 올려놓고 나서 한쪽 지우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고 들어가서 이번에 빠르게 1등까지 아, 누웠어요. 넣었어. 시야를 너무 빨리 네. 주지 않았는데요. 저거는. 자, 우리 클라이맥스 선수 같은 경우는 백업 요원을 잡으려고 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왔죠. 두 명이 좀 잘린 상황에서 이 다섯 명 유지가 되고 있는 필수 옷입니다. 네, 이거는 울면서 돌려야 되는데 네. 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Z가 이미 지금 A쪽과 B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이유도 네. 이건 내가 상대여도 돌리겠다 싶을 만한 네. 그 압박감을 우리가 이미 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B쪽에서 Z들이 마중 가 있잖아. A쪽에 얘네 돌릴 거다. 네. 네, 이거 나가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건 나가면 거의. 아,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가 지금 실카로까지. 자, 그렇다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다시 오죠. 예, 나갔던 선수님 바로 돌아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된 것도 거의 기적이긴 하거든요. 자, 네. 이거. 와, 선수가 엘리자 선수가 아, 예. 잡아낼 수 있어요? 있긴 했는데요. 자, 두 명 남았어요. 자, 들어와서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와. 자, 이번 필속은 1대 1, 1대 1, 1대 1. 피해망성. 1대 1. 1사태 걸려 있어요. 시카론 엘리 한 팀 남았어요. 엘리. 와, 1대 상황에서. 아, 이게 정말. 야, 이게 이렇게 됩니까? 야. 라운드 안에서 기세가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죠. 이 유블리가 좀 계속해서 네. 팽팽한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아니, 이게 이건 브리치가 스파이크를 들고 따라온다는 것은 성공폴 연계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 너무 노골적이죠? 네. 네. 던져주고 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아~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설계 자체를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당연히 이 조합이면 해야 되는 플레이를 지금 필속으로 네. 한 건데 맞습니다. 이건 레인이 반응이 미쳤던 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들어도 네. 두 명을 자르는 네. 거예요. 눈 먹기 그렇죠? 직전에 박박자 빠르게 들어가면서요. 판단력이 뛰어났고요. 자, 그리고 롤렉스 선수는 계속 A를 흔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명이 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 연기하면서 저기서 그냥 네. 먹고 나서 윈도우만 먹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을 와 네. 예인이 다 했네요 이거는. 이거 그리고 네. 이 기세가 넘어왔기 때문에 클라이맥스 선수가 오히려 목욕탕을 전진하면서 이미 알고 있죠. 네. 지금 남아서 그 영역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비쪽으로 간다는 그 나와줘요. 잠시 양각. 양각이에요? 네. 들어오는데요. 롤렉스 가면 잡아내고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네. 가운데 롤렉스 끊어냈고 엘리자가 네. 혼자 나가면 끝나죠. 네, 내려와서 여기서 끝. 네. 와, 14대 네. 13. 계속 팽팽하게. 이 챌린 자, 세터 졸업하고 있는 두 명 가 있거든요. 이거 많이 맞았거든요, 이거. 네. 네, 무빙으로도 봤을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맞았죠. 네. 이거 사실 고정 자리에 몇 개 라운드를 보셨던 네. 위치인데 연막을 한 번이라도 필 뻔을 했는데 와, 네. 이거는 너무 그냥 바디 체크하다가 네. 바디 체크를 와 연장전인데 네. 네. 여기서 굉장히 대범하게 들어갔어요. 탑이라도 한번 썼으면 네. 아마 맞는 클라이맥스 입장에서 너도 참 징하다. 네. 와, 이거 몇 라운드도 같은 자리 네. 이게 뭐 이런 생각 할 수는 있는데 와, 너스였습니다. 자, 너스 잘렸고. 자, 두 명의 근데 실카노 선수 또 해줘요? 실카노 선수 여기 두 명 이상 좀 잡아내는 모습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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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스 뒤로 돌아가는 네. 거 봤어요? 와, 엘리 네 울면서 와 이게 백업이 네 지금 잡아내고 네 바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확실한 거 그쪽은 일단 연막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불킬로 지금 막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인 네인이? 또 이거 샷으로 하나요? 샷으로 이 두 명 끊어냈던 이게 와 이렇게 전진을 네 네, 이거 굳이 사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보고 네. 여기 서로 맞닥뜨렸어요. 어, 세 명. 네, 있는 거 빼야죠, 빼야죠, 빼야 되고 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가고. 지금 레이즈가 아, 됐었는데 룰렛스. 근데 레이즈가 돌고 있어서 최대한 이거는 아, 근데 네. 레인 위치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엑셀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걸 레이즈가 여기로 네. 도는 건 모를 수 있어요. 운이, 운이. 룰렛스가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사운드 들었어. 하나 좀 잡아냈고. 아, 야, 이러면은 지금 윈도우 잡혔고 메인 네. 잡혔고 다 잡혔죠. 기역자, 네. 시티 다 먹혔죠. 네.
아 이건? 와 피해 망상이 일렬로 너무 잘 들어갔어요. 주가 받아줘. 한 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알리자. 햄정식? 아 안되죠.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해체 시간 충분하고요. 수비가 좀 많이 유리한 맵이라. 네. 그래서 이제 시작 이거 돌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여기 이미 긴장시켜놨고 네, 전진하고 있는데요. H.O.를 세 명. 근데 스파이크 위치와 소바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로 갈 것 네. 같긴 한데 가네요. 예. 네. 아, 오, 이거 갇혔어요. 이거 오히려 갇혔을 때 양각일까 못 나갔죠 이거. 네. 자 돌리는 거 알 텐데요. 그렇죠. 아, 아 이거 무리죠. 양각도 아니고 이거 합수가 네. 너무 냈습니다. 네, 지금 잡아냈거든요. 아까부터 얘네들 급하더라. 네. 그냥 들어오더라 해서 약간 좀 이제 노려봤는데 30초 남았습니다. 28초. 와 이게 야. 와 정말 약간 야. 엘리자의 능력. 와 엘리자는? 네. 볼기까지 깔고. 야 저렇게 안 맞는 것도 네. 신기한데 그래? 진짜. 뽑기 한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네. 거의 다 예, 보면 좀 맞는 것 같이 보였는데 테두리만 거의 바깥으로. 네. 오? 여기서 두 명 아, 잡아내고 해체 들어갑니다. 해체 완료. 사실 에임도 한번 뺄 수가 있고 맞습니다. 결국 적어도 눈은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단호 소음이 또 변수라. 네. 자 들어오는 거 지금 확인했거든요. 오! 근데 했대. 에임. 자 지금 머리에 박혔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물탱에 있습니다. 피카노 선수가 대기 중이기 네. 때문에 파운드 선수가 좀 설치 예측샷 들어가는데요. 자 엑셀 선수님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니 선수 한 명 끊었거든요. 설치는 됐어요. 자, 지킨 싸움이거든요. 하운드 하운드 야 이거 목욕탕까지 결국에 네. 돌고 있기 네. 때문에 소바가 그 시간 늘어지면 되게 유리하죠. 빗송시 네. 자 시간 끌어줍니까? 이번에 들어오는데요. 아 넣었어 넣었어 자 근데 돌고도 롤렉스 잡았어요? 네. 자 들어온 아, 상황에서 끝났죠. 시각해 네. 엘리자 쿠키 아,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로 해체 못하죠 이거. 시각가. 네 들어온 상황에서 아. 예, 이번 경기 공격적 움직 1A를 통해 가지고 좀 재미를 보겠다라는 네. 거고 클라이맥스. 그래서 그 개인 기량에 그 의존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어 중앙 다시 한번. 근데 여기 더블입니다. 더블이에요. 이거 커브볼 치고 놓을 수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빠지는 척하고 커브볼 던지고 역공 나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하운드 잘렸어요. 선수가 자 이제 불 네 이거 커브볼도 같이 나와 좀 날립니다. 와 아, 그렇죠 이게 이런 거 야, 이런 것 때문에 네. 상대방을 본인이. 눈을 쓰는 아 눈을 멀게 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수비할 때도 빠르게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천천히 들어올 때 더 위험할 수 있죠. 시야 제거하고 들어가서 끌어낸 작전으로 지금 두 명을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필승호 조합이 어떤 거에 되게 쓰이냐면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까지 세 개잖아요 결국에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찔렀을 때 좌우를 지우고 반대편 사이트 안쪽까지 지우면서 우리는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네. 숏레인지 싸움도 되게 셉니다. 결국에 눈을 엑셀, 멀게 하는 이후에 엑셀! 엑셀! 와. 바로 자 위치 알고 있죠? 예 막아버렸죠? 연막 폭발로 아 이러는데 무리하게 나갔네요. 예, 네인 선수가 끊어내면서 무결점 플레이 만들어냈어요. 어. 3대1로 앞서나고 있는 필속점과 정찰보다는 그냥 들어가서 뚫어버리자. 지금 들어가잖아요. 자, 쪽으로는 파고듭니다. 와, 근데 진짜 잘 뺐어요. 와. 일단 잘 뺐어요. 네. 얘 역습이 있어서 그렇죠. 역습 빅터. 네. 아, 이걸. 아이고. 드론 타이밍 위치 바꿔줬고. 자, 하운 선수가 머리 맞췄어요. 네. 다시. 엘리자. 와 근데 안쪽 같이 네. 느낌이거든요. 네. 여진으로 밀어내고 다쳤죠. 와. 그나 이번엔 이제 압승이네요. 한 번 더 무결점이에요. 네. 와. 예. 이번에 스킬 연계부터 시작을 해서 작전이 좋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네. 끊어내면서 4대1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앞선 그 와. 보십니다. 여기를 이렇게 전진을. 어. 아, 그런데 아, 이거 시카노... 이건 어 진짜 네. 예. 너무 나오니까 네. 예, 저 자리에서 네. 중앙만 밀어넣고 나오는 전진에 대비를 했어요. 네, 대기하고 아니 엘리! 엘리가 아, 오디도 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네.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믹서기인데요? 네, 난 백발이거든요. 네. 세 명을 지금 갈아내는데 네. 이 작전 대성공이고요. 야, 이거는 챌린지 입장에서 이번 라운드는 됐다. 네. 네. 상대 전지 두 명 잘랐고 아. 한쪽 비었던데 거기에 정말 무서운 오딘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하치가 썼는 승부 엘리자의 마무리까지. 저 오늘
자, 아무튼 챌린지는 굉장히 기분 나쁜 흐름이에요, 정말. 자, 기다리고 이걸... 있다. 엑셀이 하나. 아, 오, 이번에는 조금 빨랐죠. 네. 들어오다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프게 들어갔거든요. 아, 사운드 선수의 모습이고요. 챌린지 입장에서는 암담할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소마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니, 피닉스 위치가. 네. 네. 아,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 이 경기가. 이게 대회 느낌보다도 그냥 이제 그 경쟁전에서 네. 정말 듀오 소마가 만나가지고 끝까지 하고 있어요. 사운드 선수도. 했는데 아까부터 너무 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갈린 거거든요. 칼폭 있어요. 자, 엑셀 설치 들어가는데 오, 바로 피했어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완료됐고. 근데 이게 지금 궁극기가 많아서 이거 리텍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이게 좀 크네요. 네, 네 두 명 잘랐습니다. 이러면 아끼는 게 낫죠, 궁극기. 들어가서 2대 3면 역습 땡기는데요? 역습 땡기는데요, 이거? 네. 이거 역습 쓰고 일단 보트 창고만 먹으면 네. 네 여기만 아 못 피했고 잘 피했고 이거 여기 뭐 여기 밀어줘야 돼요? 아군이 한 명 네. 남았어. 네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러면 네. 돌아가면 죽겠죠. 네. 어? 위치도. 아 이거를 예. 잠깐만요. 어? 실수했어요? 예. 네. 네. 아, 그래? 중앙 먹었으니까 우회로 잡고 숏 잡았고 나오는 거. 아. 야. 하나. 그럼 여기다 콜 들어가죠. 오퍼 있다고? 오히려 오퍼라서 오퍼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거,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뒤쪽에 정보가 없어서 밀긴 밀어야 돼요. 이건 그냥 네?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자, 철 3사. 보니? 들어가서 열 수 있나요? 이게 오퍼에 하나 더 잘리면은 위험한 데 잡아놓죠? 네. 지인 강타. 엑셀 끊어냈고. 엘리자. 기다리고. 엘리자가 이럴 때. 죽을 것 같은데요? 엘리자가 이럴 때 너무 침착해요. 엘리자! 엘리자가 이럴 때 진짜 네. 침착해요. 도명진 끊어낸 상황이거든. 2대2가 됐습니다. 자, 실수. 데미지 안티에. 오우! 자, 2대1. 혼자 남아 있어요. 네, 엘리 선수가 오딘으로 많이 긁어졌기 때문에 사실. 네. 어, 롤렉스? 피망사? 하나 좀 잡아내고. 어, 들어갑니까? 아, 근데 클래식이라. 아! 와! 안 되죠. 네, 네인 선수가 잡 이제 공격으로. A 와, 메인 쪽. 여기... 그리고 미드 쪽. 와,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는 네. 오우. 자, 롤렉스가 잘렸어요. 롤렉스가 스팅어였나요? 이거. 자, 엑셀 잘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온 상황에서 자 일단 문 닫고 한 명 좀 잘렸고 야 근데 이게 지금 공간을 너무 모아가지고 설치까지는 네. 했거든요. 이제 재정비하고 리테이크 준비 중. 챌린지 자 들어오는 거 지금 막아낼 수 있나요? 치고 나가야 돼요. 아 이게 아, 진짜 너무 좋았죠. 네 자 우리 선수 두 명 끌어냈고 정보가 그러니까 공간만 설치만 됐을 뿐 네. 네. 이제 영역도 아예 못 먹은 것 같은데요. 오, 지진 강타도 있거든요. 전진이 나왔죠. 어 지금 운이 선석이 정리. 어 도유 정리. 와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오, 그런데 전에. 그런데 엑셀이 흘렸어요. 예 이거 네. 지금 이제 그 못 봤죠. 원템 먹고 칼레 폭풍 하나 지금 끊어냈고. 자 숫자 한 명 차이. 이거 한번 상승기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게 되면은 두 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미드 쪽으로. 네, 근처에 있는 거 알아가지고 지금 숫자를 줄여야. 네. 우리가 역습으로 B사이트 진입이 됐을 때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건데 그냥 돌리는 선택을 했어요. 네, 어쨌든 네. 역습이 있기 때문에 3대 4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필소군 할만하죠. 네. 지금 빠지면서 자 지금 올빼미로 빠진 가는데. 쪽으로 네, 들어가면 수월하죠. 이게 지금 연막 하나 기다렸다가 해븐 정도만 지워주고 네, 네. 문제는 네인 선수가 에임이 네, 네, 너무 에임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네인이 오늘 여기는 거의 다 막았거든요. 네인 선수는요. 커버볼 봤죠? 아 그냥 또 몸으로 들어와요? 확보 중. 시합도 하고 뒤로 물러서요. 한번 접었습니다. 위치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 네인이 가느냐 안 가느냐 네.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네. 자 일단 엑셀이 들어요. 가는 상황에서 30초 남았습니다. 28초 남아있고 자 운이 선수 끊어내고 여기 칼폭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너스 잡아내고 위로 들어갑니다.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이걸! 자 개인기량으로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설치해야 돼요. 설치는 해야 되는데 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 네, 14초 남았거든요. 도망칠 곳은 없다. 네 좋아요. 아 어, 이거 예상하고 일부러 네. 예상하고 네. 일부러 보통 많이 하는 자리보다는 네. 약간 위쪽에 배치했고요. 이 분노 표출하고요. 자, 그래도 아직 엑셀이 비컨 볼트 있어요. 돌다가 나오는 타이밍에 여기 지우고 나가야 돼요. 같이 배칩니다. 자 1대 1대 1. 자 이거 몰라 이런 몰라 이런 몰라 이런 몰라 이런 몰라요. 자 체력 86에 나와 이거죠. 그렇지. 길게 늘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챌린지는 자 두 명인가 위치 확인했죠. 역습으로 이거 최소 3명이에요. 죽었어.
네, 역습으로 반대편 치워주고 일단 진입은 됐거든요. 네, 이거 사냥꾼의 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치된 이후에 네. 오, 엘리 선수 가면 잡고 시작하는데요. 자, 영역은 먹었는데 네. 사냥꾼의 분노로 한쪽 지금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리테이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까지 했습니다. 들어오죠. 자, 하운드 선수가 최대한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 계속 네. 비메인 쪽을 체크했기 때문에 시장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입구 쪽을 전부 다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 명이 롤킹이에요? 여기서 지금 매복 중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우페미 타이밍 좋았고요. 네. 장마루 지금 막혀 있고 시합. 와, 저 잘 빠졌어요. 와, 이거는 사냥 그래브 너무 잘 뛰어. 상승기류. 네. 메인 선수의. 와. 자, 이번 지금 두 명 남았거든요. 오늘 야, 이거 잡았네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와, 와, 진짜 필소 굿. 네. 야. 도비당 지금 메인 쪽으로. 여기서 스킬 한번 쓰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메인 선수 메인 선수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네인, 아,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플레이인데 네. 이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전진은 예, 이거는 너무 심했어요. 네, 위로 커브 던져주고. 와, 이것 때문에 연장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네, 불길 깔고 좀 설치 들어가죠. 저 위에 있습니다. 아, 사실 전진에 잡는 거는 잡아야 본전인 거라서. 와, 네. 이것도 운이 따랐고요. 하나 토 끊어내면서 상대방 힘 빼놓고 있거든. 상대는 세 명, 5대 3이에요. 자, 그냥 나무 둘 다 볼 수밖에 없고 짐이 느려지죠. 네. 그러니까 나오는 기다리고 아까 전에 와. 그 비 메인 쪽에서 네. 사운드 걸렀을 때까지는 네. 전진이 가능했어도 시간이 지났으면 절대 저기 혼자 나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충분히 돌릴만한 시간이었고 이번 상대가 좀 많았거든요. 자, 위치 블랙 끝났어요. 와, 이게 연 이거. 뒤에 막강한 네, 뒤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뒤에 네.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야, 이거 성공발이 나와주다가 성공 한번 던져줄래? 오더 네. 나와! 그래도. 아! 자, 그래도 자, 이게 네. 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교환은 됐고요. 네. 근데 시간이 자, 없어서 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중앙에는 오맨이 열어야 돼요. 그렇죠, 오맨이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네, 클라이맥스가. 클라이맥스 몇 명 더 잡아내나? 와. 정리가 됐습니다. 3대 2예요. 자, 해브 먹었어요. 해브 먹었어요. 이거 문 닫고 네. 이러면 일단 설치되고 설치. 그리고 네, 일단은 와인빵과 메인 쪽으로 나가서 대기한다면 네. 이거는 또 한 번의 네. 네. 연장전 교수죠. 예. 와, 이거 다시 한번 좀 막아내고 놀랬어. 아, 시카노 아, 선수까지 예. 쉽게 안 끝나요. 네, 이 팀이 만나면요 연장이 야, 연장입니다. 정말 이전 경기 30라운드 갔거든요. 남은 선수 한 명. 네. 오, 오, 네인 에이스 네인 남았습니다. 아무리 네인이라도 이거는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예. 많이 어렵죠. 시간도 없고 터지기 전이라 막 싸보고 지금 오는데요. 예. 언더에서 언더에 오? 오, 설치. 와와와와와 아, 근데 위치가 이게 시장 쪽에 나와도 좀 아, 이거 왔죠. 예. 예. 들어온 상황에서 아, 이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죽어. 아, 이게 왜 죽어요? 우니가 왜 죽어요? 야야야 우니가 왜? 예, 클라이맥스라? 아니, 이게 긁혀요? 야, 이거 혼자서? 자, 이러면 지금 올 때까지 와! 와, 이게 리테이크가 되네요! 야, 이게 됩니까, 이렇게? 아니, 우니가 한 명 잡은 게 너무 컸어요, 진짜. 네.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저 바꿨고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 먼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리. 네, 보통 잡고 오른쪽 지웠으면 네, 왼쪽이 네, 뻔하죠. 잡았어요. 자, 네, 끊어내면서 필수 곳이 이번 라운드를 따냅니다. 이거 우니 선수 되나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저는 그 정찬용 화살을 에임을 상단으로 올리다가 자, 이제 확실히 두 팀 다 좀 감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정보전 없이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비가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네. 어, 그렇죠. 아, 이게 또 달고 나가. 어, 산계 다행이야. 네, 산계 다행이야. 이거는 자, 못 잡은 건 아쉽지만 산계 네. 대박이고. 자, 클라이맥스 선수 혼자서 파괴됐다. 큰놈 걸려. 자, 들어오는 거 봤죠? 와, 클라이맥스. 엘리자 끊어냈어. 아, 이런 에임 클라이맥스. 자, 근데 교환되고 엑셀이 잡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맨 위치가 네. 아, 라스카론. 실격 선수에게 정리됐어요. 또 한 번의 연장인 거 아니죠? 하운드! 하운드 하나! 어, 잠깐만요. 이거 벽돌 코? 체력 13이에요. 이거 한 명만 작보 교환되면은 혹시나 모르는데 이제 설치가 안 돼서 네. 문제는 하운드 선수가 지금 스파이크 들고 있는데 네, 설치가 되면 사운드 들음 올 거예요. 네. 시간이 끌리면 정찰 화살이 있기 때문에 네, 정찰 화살 위치가 걸렸어요. 월샷을 네. 아, 피했습니다. 어? 엑셀! 어? 와, 엑셀! 자, 극혀요! 이거 몰라요 이러면! 자, 2대입니다. 스파이크. 야! 이거라니! 자, 네인. 이걸 해주나요? 들고 있어, 설치. 사려가면서 하나요? 네, 네인의 네인! 한 폭! 아, 안 맞았어요?
자 오른쪽에 야세세 이번 경기 연장에서 역전승.